데스크 간추린 뉴스입니다. 문경과 의성, 청송, 봉화, 경산, 경주 등 경북 도내 6개 시군 예방접종센터에서도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 종사자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. 지난 8일부터 이미 접종을 시작한 안동 등 5곳을 포함해 경북에서는 11개 시군에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나머지 상주, 영주, 예천, 영덕 등 5개 시군은 22일부터 영양, 울릉 등 7개 시군은 29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. 경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분기 대상자가 86.8%, 3만 9천여 명, 2분기 대상자는 10.1%, 3만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. 특수학교 보건교사, 교도관 등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보건소 등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.